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원의 칼날에 탄지로 말고 탄지로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몸이 아픈 탄지로가 네지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기살병이 되고 아사쿠사 거리에서 하마요를 만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타마요의 아지트에 스사마루의 아바가 들어온 것을 보게 된 타마요. 타마요는 저들은 상당히 강한 온이라고 경계를 했는데 탄지로는 타마요에게 그래서 당신은 네지코를 인간으로 돌릴 수 있느냐고 우선 물었고 타마요는 분명 12개월의 피가 많이 있으면 연구해볼 수 있다고 했죠. 탄지로는 일단 이 온이를 믿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기침을 해대며 스사마루의 아바의 앞으로 나갔고 스사마루는 딱 봐도 병약해 보이는 녀석인데 12기열인 우리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는 해외 호블션에 빠르게 뛰어나갔고 스사마루와 야바는 그 폭발적인 스피드에 놀라 그제서야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탄지로의 칼날에 둘 다 목이 베어버린 상태였죠. 타마요는 탄지로의 해외 호블 보고서 마치 큰 희망이라도 찾은 듯이 미소를 지었고 탄지로는 이들이 12기열이라는데 이 피로 연구해볼 수 있겠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아쉽게도 그들은 12기열이 아니라고 그냥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몹시 아쉬워했죠. 타마요는 자신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며 당신이 쓰는 기술은 태초의외 검사 요리치와 너무나도 닮았으니 우잔을 만나기만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는 더욱 심한 기침을 했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나와버리고 말았기에 타마요의 표정은 다시금 어두워지게 되었죠. 탄지로는 12개월이 있는 위치의 단서를 알고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고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알겠다며 자신도 최대한 12개월의 위치 그리고 당신의 병세를 약화시킬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죠. 그 뒤 탄지로는 까마귀의 안내로 나타공원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거미온이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곳에 있는 거미들이 모두 서로를 가족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에 자신의 화목했던 과정이 떠올랐고 아무리 온이지만 이들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죠. 한 가족이 비극적이게도 모두 온이가 되어 산속에 숨어 살고 있는데 귀살대원들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었기에 자신의 가족 모두가 온이가 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탄지로의 앞에 눈에 하얀 호의 표식이 있는 루이가 나타났고 그 주변으로는 아빠 거미온이, 형 거미온이 등 여러 온이들 역시 나타났죠. 루이는 탄지로의 옆에 있는 네이코를 보고선 저 온이 마음에 드는데 저 아이도 우리 가족에 넣어야겠다며 저 온이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말에 설마 너네 가족들은 친가족이 아닌 거냐고 물었고 그중 누나 온이는 우린 각자 다른 온이었지만 이곳에 모여 친가족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된 것이라고 루이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말했고 그 아이 역시 우리와 비슷한 외모로 예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자신은 아빠로서 오직 네지코를 위해서만 목숨을 불태워야 한다며 이기적일지라도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이코를 향해 공격을 해대는 거미온이들을 단숨에 베어버리기 시작한 탄지로 아빠 거미온이는 감히 내 가족에게 손을 대다니 용서할 수 없다며 주먹을 날렸는데 탄지로는 미안하다 나도 내 가족을 지켜야 하거든 이라고 하며 단번에 아빠 거미의 주먹과 함께 그의 목을 베어버렸죠. 순식간에 거미온이들의 목이 땅에 떨어져 버리자 루이는 당황했고 루이는 이 녀석 때문에 가족들을 새로 만들어야 하잖아 네 옆에 있는 아이를 내 아내로 삼으려고 했더니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너 같은 녀석에게 내 딸은 못 준다 라고 하며 싸늘한 분노를 내비쳤고 루이는 탄지로를 향해 강력한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죠. 하지만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던 탄지로에게는 그 거미줄의 약한 부분이 전부 다 보였고 그곳을 칼로 베어버리자 쉽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루이는 겉보기에 약골처럼 보이는 녀석이 왜 이런 위화감을 내뿜는 거지? 라며 당황했고 자신의 최대 혈기술을 시연해 탄지로를 압박하려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가 해외불 시연해 그대로 루이의 방어벽을 뚫고 목을 베어버렸고 루이는 반응도 못하고 몸이 소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스럭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걸어왔는데 그는 바로 토미오카 기우. 기우는 역시 대단하시네요. 곧바로 하얀 애오니를 베어버리시다니 라고 했고 탄지로는 아 자네도 이곳에 왔다니 근처의 오니들은 자네가 처리를 한 건가? 라고 물었죠. 그런데 그때 어머? 여기 오니 한 마리가 있네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코초 시노부가 네이코를 향해 살기를 내뿜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이 아이는 내 딸인데 공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고
기우 역시 시노부를 막아서며 이분의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시노부는 당신은 기달대주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무리 저분이 연장자라고 해도 계급상으로는 우리가 훨씬 높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그 말에 놀라 자네 가장 높은 계급이었나? 라고 물었고, 기우는 뭐 어쩌다 보니 어쨌든 이온이를 공격하지만 라고 시노부를 막아섰죠. 시노부는 자신을 기달대주로서 규율을 어긴 기달대원들과 온이를 보고도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며 레이코를 향해 벌레올 시연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탄주로가 뛰어와 시노부의 칼을 쥔 팔목을 잡아버렸고, 시노부는 자신의 스피드를 뛰어넘은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잡아버렸다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기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레이코를 공격했다가 도끼자루를 얻어맞아 기절했던 게 떠올랐고 남녀차별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탄주로는 시노부에게 당신도 내 딸아이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아이라 싸우고 싶지 않다며 제발 부탁이니 내 딸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때 마침 귀살대 까마귀가 카마도 탄주로와 레이코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알림이 왔고, 시노부는 그제서야 살기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주로는 그 순간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고 다리가 풀려 쓰러지게 되었고, 시노부는 당황하며 오니에게 당한 상처가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외상은 전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눈을 뜨게 된 탄주로, 이곳은 어디지? 라고 물었는데 주변에는 다친 귀살대 검사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곳은 의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원인 아오이가 눈을 뜬 탄주로를 보고선 시노부님이 깨어나면 이 약을 드시라고 했다며 약을 건네줬죠. 탄주로는 곧바로 네이코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카나오가 그 여자 오니는 옆방에 안전히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주학재판에 넘겼던 그 아이는 인간의 피냄새를 맡고도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게 증명이 되어 특별히 기달대원과 동행하는 게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카나오를 보며 참 참한 아이라고, 만약 탄주로가 살아있었다면 며느리감으로 삼고 싶었겠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 인사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어느 날 탄주로는 무한열차로 가서 줄을 도우라는 임무를 받고 무한열차를 향해 떠나게 되었고, 무한열차에서 염주랭곡 표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표조로는 탄주로를 보고 나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딸 아이를 위해 귀할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며 참 감동받았다고 말했고, 표조로는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탄주로에게 해주게 되었죠. 자신의 바른 청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육을 해줬던 병약했던 엄마의 이야기, 엄마가 죽자 멘탈이 나가 술만 마시는 아빠의 이야기까지 했고, 탄주로는 묵묵히 그런 표조로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앵무의 혈기술에 의해 잠에 빠지게 되었는데 탄주로는 꿈속에서 자신의 죽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잠시 동안 평화했던 일상을 맛보게 되었는데 순간 무의식 속에 있던 엄청난 책임감이 이건 꿈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탄주로는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활용해 결국 깨어나게 되었죠. 탄주로가 일어나 보니 네지코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탄주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탄주로는 정말 미안하다며 다시는 걱정되지 않겠다고 하며 곧바로 주변에 있는 귀를 통해 엠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엠무는 탄주로를 보고서 기뻐했는데 그는 병약한 인간에게 병이 나았다는 최면을 건 뒤 거짓말이었다며 절망을 주는 방식을 좋아했기에 탄주로에게도 그걸 써먹으려고 했죠. 하지만 탄주로는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다며 곧바로 헤어올 시안에 앵무의 목을 베어버렸고, 앵무가 열차와 융합을 해 승객들을 공격하려고 하자 그 촉수들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난 큐주로가 탄주로를 도왔고, 탄주로는 내비치는 세기를 통해 앵무의 몸, 열차의 맨 악한 쪽에 목표가 있다는 걸 보고 그대로 강력한 해역 검술로 열차를 통째로 베어버렸죠. 그렇게 열차가 탈선하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다친 승객들을 옮겨줬는데, 큐로는 당신 정말 대단한 실력을 지났다며 주의 계급인 자신이 솔선수범을 쌓였는데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동시에 어떤 한 지점을 보고 경계를 했고, 그 어둠 속에서는 눈에 상현삼의 표식이 있는 악하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그때 탄조로는 심한 기침을 하며 고통스러워했고, 표요로는 저 오니는 자신이 맡을 테니 쉬고 있으라며 곧바로 뛰어나가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아카자는 표조로의 기세를 보고서 씨고 섰고, 탄주로는 다 죽어가는 모습이라 신경쓰지 않고 표조로와 즐거운 싸움을 할 수 있겠다며 기뻐했죠. 그렇게 그들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아카자는 투기를 읽어 방향을 예측하는 파괴설 아침을 시전했기에 표주로의 공격을 쉽게 받아치며 그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럼 표주로에게 오니가 되지 않겠냐며 오니가 된다면 이런 상처쯤은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탄주로를 보면서도 너도 뭐 몸 상태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오니가 된다면 건강을 되찾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표주로는 주로서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젊은 녀석이란 역심을 모르는군 이라고 하며 탄주로를 바라봤고, 탄주로는
분명 건강을 되찾는다는 말은 달콤하긴 하지만 나는 아빠로서 딸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순 없다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그렇다면 인간으로 고통스럽게 죽으라며 쿄요로에게 뛰어들었고 쿄요로는 점점 아카자의 공격에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쿄요로는 자신의 목숨을 불태우는 최후의 공격을 준비했고 아카자는 대단한 투기라며 어디 모든 걸 한번 부딪혀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쿄요로의 앞으로 탄주로가 슥 걸어나왔고 이제부터는 내가 저운이를 상대하겠다고 했죠. 쿄요로는 그럴 순 없다며 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는데 탄주로는 내가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니 알게 되었는데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게 얼마나 부모 마음에 큰 돌덩이가 생기는지 모른다며 만약 내가 패배해 죽는다면 그때 주의 책무를 다하더라도 지금은 나도 있는 상황이니 아들의 책무도 생각해주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탄주로에게 정말 그 몸으로 괜찮으시겠냐고 물었고 탄주로는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죠. 쿄요로는 그의 탄주로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믿고 뒤로 빠지게 되었고 아카자는 어이가 없다며 너에게서는 딱히 강한 투기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탄주로는 아카자를 바라보며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그래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하며 손을 까딱까딱 거렸죠. 탄주로는 그의 곧바로 해협으로 뛰어가 아카자의 양팔을 베어버렸고 아카자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탄주로에게서 이 정도의 공격이 날아올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카자는 빠르게 뒤로 물러나 팔을 재생했고 이제부터 나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며 파괴살 나침을 더욱 강하게 시전했죠. 그런데 나침에 느껴있는 탄주로에게서는 그 어떤 투기도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거대한 바위나 나무가 대치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탄주로는 너는 상대방의 투기에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라고 하며 아카야를 향해 뛰어갔고 아카야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나침에 의지를 하며 주먹을 뻗었죠. 탄주로는 그 주먹을 점프에 피하며 아카자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리게 되었고 아카자는 그제서야 이자는 코쿠시보처럼 최고의 경지에 올라선 검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탄주로는 시노부가 만들어준 약 덕분에 단기간에 전력을 낼 수 있었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쿄요로는 탄주로의 경지에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탄주로는 쿄요로에게 다행이네 젊고 멋진 친구가 아버지와의 앙금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 말이야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탄주로의 강력한 실력과 함께 아빠라는 존재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메시지도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장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